김천의료원은 개원 100주년을 맞아 환자 최우선의 공공의료원이라는 새로운 미션, 비전 수립 등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천의료원은 9.1 의료원 전정에서 도민과 함께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다짐하고자 기념비 제막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빛내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의 인사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격려사, 김충섭 김천시장 축사 등 의료원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김천의료원은 1921년 일제강점기 시대의 김천자회 의원으로 설립되어 오랜 시간 동안 도립 김천병원과 지방공사를 거쳐 현재의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 되기까지 지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감염병전 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00여 김천의료원 식구들이 단합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고, 현재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경북 서북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의 100년을 대비하는 김천의료원 나아갈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해서 이제 100년에 대한 우리가 그 역사에 역사를 한 획을 넘어가고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항상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의료원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늘까지 우리.